하나 둘씩 하나 둘씩 격돌을 합니다. 자 일단 모르끼리 시작. 이거는 그냥 상남자의 대결이거든요. 새로운 맵도 추천해 주십시오. 예. 아하. 저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멀티 가면 또 도미네이션 머디로 모드로 좀 하게 될 테니까 아마 계속 카드와 마법을 익히는 데 가장 메인이라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븐과 카오스 간의 대결일 것 같습니다. 자, 카오스 군결이 독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대형 무기를 들고 왔고 레드고를 상대하기 위함일까요? 예, 군 예, 대형 무기들이 있고 미들창도 있습니다. 예, 상대편 괴수가 많지 않을까 스케븐의 괴수를 상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보도록 하죠. 예. 오크 쪽이네요. 예, 스케븐이 아니라 오크였군요. 괴수가 있네요. 예. 오크 전쟁 보스가 예, 비행 괴수를 타고 있고요. 딱히 괴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아마 볼까요? 블랙 오크를 상대로 하게 되는 것 같군요. 블랙 오크가 메인이고 예, 밤 고블린들 그리고 고블린 늑대 기수들 같이 예, 가성비성 유닛들도 많이 데리고 오셨습니다. 예. 블랙 오크 대 초즌 양쪽 다 상남자 메타의 싸움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남자지. 예, 이게 전쟁 나가는 듬직한 남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카오스 기다리나요? 카오스도 앞으로 나가죠. 아 역시 상남자지. 그렇지. 서로 지금 예 니가와 그런 거 없다. 예 서로 앞으로 달려가 주면서 격돌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상남자죠. 자 달라붙어 줍니다. 달라붙어 줍니다. 자 모르끼리 일단 달라붙어 주기 하면서 하나 둘씩 하나 둘씩 격돌을 합니다. 자 일단 모르끼리 시작. 이거는 그냥 상남자의 대결이거든요. 예 일단 모로 한번 중앙에다 싹 배치시켜주면서 붙여주고 누가 우회해가지고 우회를 잘해가지고 뒤쪽으로 들어가서 예 모로 뒤에 망치질을 더 잘하느냐 예 싸움이 예 나옵니다. 이제 모로 붙여놓고 양쪽 다 망치 싸움인데 병력들의 구성이 예, 카오스 군견이 더 있고 한쪽에서 예, 고분의 늑대 기수가 더 있습니다. 상남자 싸움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끼리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고 있을 테니까 누가 돌아가서 데미지를 더 잘 넣을래. 근데 남는 병력들의 수가 오크가 더 많거든요. 자, 바로 달라붙어 주죠. 뒤쪽으로 예, 찌르고 들어가면서 양각으로 공격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병력들이 분산하기 때문에 망치의 힘이 이렇게 무섭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쪽도 고블린 늑대 기수 들어갔고요. 다음으로도 고블린 늑대 기수 적절하게 다 붙어줍니다.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반고블린 더 남아있습니다. 뒤쪽에 근데 뒤쪽에 공격을 들어왔다가 되려 자기들이 보랄빵이 나가 버립니다. 자 문제는 오크도 전쟁 보스가 많이 으더 터졌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들창과 대형 예, 도끼를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냥 뚝 깝 해버렸어요. 살살 녹아버렸죠. 보스
보스! 보스! 여기저기서 보스! 보스를 외치면서 바로 모랄바가 멘탈이 터져버렸습니다. 예, 상남자 메타. 카오스 쪽에서는 미늘창이나 이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대형 괴수를 타고 있었던 워보스가 그대로 갈려버리면서 오크 쪽이 완전히 폐주를 하게 되었습니다.